하십시오. 이야, 오랜만에 신라면. 이 정말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? 에? 이거 뭐 신라면 환상의 조합 아니에요? 아이고, 우리 살초기가 500개 너무 고맙다. 살초가 고마워. 잘 먹을게. 맛있게 먹은 윤태희. 남이 끓여준 라면. 그래, 오늘 같은 날은 좀 저기 좀 해야 되는데. 예. 예. 형, 오늘 6시 방종이야. 아니, 7시 방종이지. 내가 1시간 늦게 캤잖니. 아이고, GP 효리님께서 982개 너무 감사합니다. 팬가입을 해주시다뇨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해요. 예, 걸어놓을게요. GP가 어디예요? GP? 지피가 뭐야? 지피. 예. 아, 이 뭐 이 라이 신라면 먹을 적에는 예? 이 뭐 좀 이 좀 결안도 좀 풀고 예,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밥 데우고 있나요? 예. 예. 야, 내부자들 이병헌 먹는 느낌으로 라면 먹는 연기? 이병헌 아저씨는 한번 뱉잖아. 한번 뱉은 면을 나는 먹을 수 없는데. 1415개 존나 마렵네 돼지면 키우 키우. 아, 에반데? 너무 좀 그런데? 나도 놀랐어. 아, 방구예요? 징징이 징징이 소리 났어. 네. 야, 이 뭐 신라면 뭐 이거. 야, 이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? 여러분들? 예? 야, 이 신라면 보세요. 예? 좋아. 빠르게 가. 예, 빠르게 먹을게요. 이 뭐 김치는 비비고 김치에다가 이거 뭐 야 이거 뭐 야 이거 지금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맛있네. 응? 야, 이 싸가지 없다 이거. 응? 자. 아, 이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? 아, 이병헌 연기. 아, 이건 아, 이거는 소리 다 묻었다. 어, 죄송합니다. 손만 씻고 올게요. 바닥에 그런 거 닦고 있을게요. 아, 시발 예산들 나왔다. 아, 이제 말이 안 튀어나왔어. 예. 네.
누가 먹는 거 역대생 돌렴이야. 배큰 거 잘 맞춰놓네. 아 씨발 매운 건 위험합니다. 자리 앉아. 네. 담배 때문에 그래. 저번에 불닭 먹을 때랑. 아니 담배 먹을 담배 피면은 예 저거 하잖아. 목에 수증기 들어가면은 바로 기침 나오거든. 진짜요? 담배 때문에 그래.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시죠? 담배 저 라면 급하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. 예. 아예 뭐 그래도 뭐 많이 안 흘렸습니다. 예. 다시 보긴 당연히 유튜브 풀영상 채널 올라가겠죠? 연기 잘 봤습니다. 대배우 이세훈님. 아 신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. 너무 진라면만 먹어가지고. 근데 아직까지 진라면 집에 10개나 남아있어. 언제 다 먹노? 자 이제 밥 말아 먹을 차례. 라면을 처마시네 키우키우. 왜 신라면이 1등인지 알겠다. 농심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 라면이 삼양라면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저 예 그 파동이 있었어요. 파동 공업용 뭐 기름을 쓰네 어쩌네 뭐 이런 헛 뉴스. 네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막 발달이 안 돼 있어갖고. 우지 파동 때문에 이 농심에다가 그냥 싹 다 그 파일을 줘버렸죠. 그래가지고 이제 농심이 거기서 이제 우뚝 올라왔는데 근데 또 농심이 또 그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아주 잘 저었어요. 맛있기도 하고 사실 신라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물라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떤 저 스탠다드에 가깝다. 예, 피자로 치면은 이제 뭐 콤비네이션 약간 그런 것처럼 가장 저 스탠다드에 가깝다. 예, 맛있죠 신라면. 예. 맞아 제일 맛있어 신라면이. 아. 이거 어떻게 끓이냐면요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그러냐면은 아 너도 끓여 먹구나. 네, 저는 컵라면입니다. 이거는 레시피가 좀 잘못됐어요. 진짜 아니 그 끓일 줄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? 편식집에서 라면을 끓이는 비법. 물은 조금 적게 넣는 게 좋고 건더기 먼저 분말 스프도 넣어주고 불이 끓으면 라면 집어넣어. 여기다가 설탕 조금. 아 설탕이나 후추 넣으면 맛있어요. 라면 먹다가
이게 쇼츠 안 나오네요. 예전에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. 끓여요. 계란 두 개는, 아 계란 한 개는 미리 풀어놓고, 컵에다 풀어놓고 면 건져요. 예,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물만 팔팔 끓일 때 냄비를 살짝 이렇게 젖혀줘요. 그러면 이제 가스 이제 불에 그 국물이 좀 이렇게 응축돼 있으니까, 그 완전히 고여 있으니까 더 팔팔 끓어요. 뭔가 화력이 집중돼 갖고. 그럴 때 풀어놓은 계란을 이렇게 돌리면서 넣어줘요. 그럼 약간 계란찜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해져요. 제가 먹는 방식이고 다르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,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이제 면 갖다 다시 넣는 거죠. 귀찮죠? 그냥 먹어요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라면인데 뭐, 그죠? 아 이게 PC방 라면이야? 아 여기서 이제 그 옆집 누렁이가 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걸 다 넣어요. 아, 김치를, 잘 익은 김치를 넣고 비벼요. 그럼 이제 바로 예, 누렁이가 되는 거예요. 코렁이. 예. 이것이 바로 코렁탕이죠. 예. 먹는 게 떠먹는 거죠. 제가 라면을 범합니까? 어우. 숟가락 긁는 소리 싫어하시잖아. 그죠? 풀 영상 댓글에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. 그거랑 짭짭대는 소리. 야, 나무 숟가락 갖고 오지 그러냐 앞으로. 근데 뭐 제가 전에 들었을 때 형이 그거 안 쓰신다고 쇠 들고 오라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쭉 쇠만 들였죠. 나무 숟가락 하나 사라. 응? 아우 소리 안 나기 힘들다. 빨리. 완봉 야무지게 때렸다. 존나 맛있네. 아, 가끔 이렇게 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가성비 질이네. 얼마야 이거? 한 2,000원? 아, 오뚜기 가봤어. 내가 3,000원. 3,000원씩 다 했지. 라면은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다. 응? 디저트?
아유, 디저트입니까? 그죠? 그저 쌈배 한다면 그것이 디저트고 그것이 샥스죠. 예.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. 아니요, 배불러요. 아, 감사합니다. 쌈배는 피고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 갈게요. 좋아. 너무 야무져. 불닭볶음면 잘 안 먹어? 불닭볶음면? 안 먹지. 가끔 먹어. 가끔 생각날 때 먹는 거지. 자주 먹진 않지. 여자애들이 많이 먹더라. 불닭볶음면은. 아우, 좋다. 담배 좀 차분하게 피고 그 다음 컨텐츠 갈게요. 굿. 아. 왜요? 라면으로 싸워요? 할 짓거리 참 없네. 왜 라면 따위로 싸워요? 싸울 일이 그렇게 없어요? 아이고, 살초기가 695개. 야무지게 000 맞췄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경 좀 닦고 갈게요. 아까 물티슈로 좀 닦아갖고. 예. 아, 감사합니다.
예, 네, 머리가 굉장히 좀 빨리 자라네요. 고민 중이에요. 이거 지금 삭발을 유지를 할까? 아니면 어떻게 할까? 다시 기를까? 다시 기르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데. 유지하는 게 맞아요? 이상하게 좀 삭발이 어울려요. 겨울에 길러라. 그럴까 여름. 아 근데 기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. 스타일을 좀 잡아가면서 머리를 기르든가 해야겠다. 그 이제 레오게이한테 맡겨야지. 스타일 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우니? 우니 저번에 이제 시켜서 먹었거든요. 제가 이제 성게알을 진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갖고 네이버에다 우니 성게알 쳐가지고 시켜서 먹었는데 한 6만원 샀거든요. 두 개가 오더라고요. 두 개가 이제 뭐 캔 같은데 이렇게 담겨갖고 왔는데 반찬통 같은 데 담겨서 왔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맛은 있었는데 비추 드릴게요. 직접 가서 우니 알 땡땡한 상태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인터넷에 시켜 먹으면은 이 해수에 담겨서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그 체에다 거르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 좀 머리카락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따지려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리뷰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조금 기분은 좀 그랬지만 잘 시쳐가지고 헹궈가지고 예 먹었어요. 육회랑 같이 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자 희대 컨텐츠 갈게요. 컨텐츠 경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컨텐츠 무엇이 좋을까요? 자 23,010개에서 시작을 했고요. 자 컨텐츠 경매 이건 제가 이제 원조죠. 제가 원조예요. 예. 팬가입 감사합니다. 그거 어딨지? 계산기가 아 룰렛 도우미 이거 맞구나. 자 잠시만요. 이거를 랄프야 자 약발방 약발방 몇 개였죠? 10개 예 약발방 10개 예 10개 단위로 갑시다. 예. 자 시간은 저희가 뭐 더 저기 할 것도 없고 자 5분으로 설정해 갖고 시작할게요. 예. 자 컨텐츠 경매 자 10개 단위로 가겠습니다. 자 에드벌룬도 받아요. 근데 누가 에드벌룬을 에드벌레래요? 그거 다 여러분들이 광고 보시고 벌어놓은 건데 별풍선이랑 재화 가치는 똑같아요. 에드벌레라니? 에드벌룬이지? 예. 아 살초기가 요거 참 미스테리. 오케이 미스테리
자, 미스테리 투표죠. 이걸 할표야. 내일 그거 풍선 개수로 해놔. 알겠지? 그거요? 어. 물주먹 코트님 뒤에 3은 뺄게요. 공포 게임. 아, 에드벌루는 똑같아요. 그냥 개수가. 예. 갓 구운 김님 미스테리. 어, 운지는 안 할게요. 감귤봉님은 저 강퇴 드리겠습니다. 일배성 발언하지 말아주세요. 여팀과 함께하는 힘과 방송. 자, 약발 한 표 더 들어갔죠? 미스테리 10표 들어갑니다. 미스테리 10표 들어갔어요. 미스테리 10표 들어갔습니다. 노가리, 예. 소통 10표죠? 아, 1표죠? 공포게임 1표. 약발방 1표. 자, 랄프야, 빨리 이거 세줘야 돼, 같이. 니가 알려줘야 돼. 뭐 몇 개, 뭐 몇 개 이렇게 해줘야 돼. 먹방을 또 하라고요? 안 봤습니다. 했던 것만 하면 안 되죠. 자, 지금 놓친 게 50개짜리 놓쳤어요. 50개 약발방이에요. 약발방이죠? 50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70표. 아, 저 7표. 공포 게임 70개예요. 공포 게임. 예, 네, 7표. 야외 방송. 화살촉 8개는 뭐야? 80개예요. 아, 그러니까 8개라고 해 줘. 미스테리. 미스테리. 여, 일곱, 여덟. 미스테리 또 한 표 있었죠? 아, 방금 뭐였어요? 야외방송이요. 야외방송? 안 해요. 야외방송은 왜 합니까 지금? 네. 약발방 11개요. 약발방 11개, 11개. 좋습니다. 공포게임 5개요. 공포게임 5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살촉 미스테리 10개. 아, 8... 뭐야. 공포게임 50개요. 자, 약발. 아, 미스테리 몇 개야? 미스테리 두 글자. 미스테리 80개요. 공포게임 7, 8. 공포게임 50개요. 공포게임 50개. 아, 미스테리 두 개로 해놨군요. 합칠게요. 공포게임 10개. 자, 이거 삭제할게요. 미스테리 삭제할게요. 가운데 거 한번 오른쪽만 대봐. 한 번. 네. 자, 미스테리 한 표? 몇 표? 100개요. 미스테리. 아니, 미스테리 한 개. 100개, 100개, 100개. 한 개. 화살촉 10개 미스테리. 와. 100개, 100개. 100. 큰 거 한 개 누르면 돼요. 큰 거 한 개. 오케이. 작은 거, 제일 작은 거 한 개 누르시고요. 미스테리. 오케이. 제일 작은 거. 자, 미스테리도 좋고요. 다 좋습니다. 예, 어차피 저는 이제 오늘 7시까지 방송하는 게 제 의무고요. 예. 자, 타이머 종료됐습니다. 자,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할게요. 예, 여러분들 민심 봐가면서, 예, 컨텐츠에 투자해 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. 자, 그러면 미스테리가 뭐 제가 중간중간에 뭐 몇 개 정도의 그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스테리가 워낙, 예, 월등해요. 그죠? 그래서 미스테리로 가는 걸로 할게요. 미스테리 하고, 네. 그 다음에 또 할 거냐? 그건 아니죠. 미스테리 한 다음에 바로, 예, 다른 걸 정할 거예요. 예. 그거 이제 내가 정하는 걸로 할게요. 예. 매 컨텐츠 끝날 때마다 이게 저
컨텐츠 경매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. 미스테리. 예. 수금하겠다는 마인드, 예, 맞아요. 예, 수금하겠다는 마인드가 맞습니다. 그 마인드로 조금 해야지. 예. 저도 이번 달 목표가 그래도 40만 개예요. 쉽지 않죠. 7월 달에 진짜 못 빠지게 존나 열심히 했는데 30만 개 받았거든요.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0만 개 더 받아갖고 40만 개 한번 채워보려고요. 예. 현명하죠. 진작 이렇게 할 걸, 그죠? 예. 존나 소박해요, 저는. 맞아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만 개 채워주면은 그냥 예 뭐 안 사도 돼요.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진짜 예 풍선 안 보고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빨빨 채워주면 좋죠. 아 뭐 저 100만 클럽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는 못하죠. 살초기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. 맞아요. 그 얘기가 많았어요. 풍투데이 코트 처참하더라. 열심히 하는데 안 터진 게 뭐 때문이겠냐. 그게 이제 팬들 안 챙기는 것도 있었고. 미스테리랑 공포 게임 몇 개 차이였어? 미스테리랑 공포 게임 차이가 좀 있었지. 한 저 천 개 넘게 차이가 났었지. 아 뭐 치켜 세우지 마세요. 뭐 보라 1위니 뭐니 이런 거는 별로 예 귀담아 듣지도 않고. 내가 뭐 보라 잘하나 뭐 이런 얘기는 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. 예, 그냥 그날 그날. 예, 나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. 자, 미스테리 갑시다. 자, 오케이. 미스테리 갈게요. 아이고! 감사합니다. 딴지 찾아 느껴봤는데 설벌마 진 거냐? 비비미가 2000개. 아, 잠깐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또 둘 다 공포 약간 좀 미스테리도 약간 좀 그런 쪽이고 공포도 약간 그런 쪽인데 가만 있어 보자. 비비미가 둘 다 하는 거는 좀 개바 같은데.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. 감사합니다. 이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2000개가 올려놓고 비비미가 정 원하면 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미스테리 찾는 동안 랄프 씨가 공포 게임 좀 찾아주세요. 적어도 30. 감사합니다. 와 살초기가 1200개를 와. 아이고 살초기가 1200개.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예 이거는 뭐 둘 다 좀 만족감 있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예 그냥 둘 다 해드릴게요. 아이고 둘 다 할게. 둘 다 할게. 이야 아이고 살초기도 되게 오랜만이고 비비미는 항상 도움 많이 줬었고. 자 그럼 저 이렇게 갈게요. 예 내일은 내가 조금 더 그 직관성 있게 준비해볼게. 저거 프로그램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거든. 저거 내가 좀 더 직관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별풍선 개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5분짜리로 놓고 깔끔하게 투표해가지고 항상 뭐 첫 컨텐츠 오프닝 첫 컨텐츠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. 이 시스템을 진작 도입하지 그랬냐 코트야 라고 했는데 그러기 싫었죠 사실은. 예 사실은 이제 진짜 7월 달까지가 어떻게 보면 내 마지노선이었어요. 왜냐면 난 7월 달에 진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진짜 한 저 30초만 하고 갈게요. 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
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뭔가 좀 달라지겠다고 한 이유가 목표가 생겨야겠더라고요. 안 그러면은 뭔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스스로가 좀 긴장감이 좀 필요하고 더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려면은 풍선 말고는 없겠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,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. 이 새끼 풍선에 미쳐갖고 이렇게 어? 이렇게 해놓고 이거. 근데 제가 방송 실적에 다른 BJ들 보니까 팬들 많이 챙기더라고요. 내가 너무 안 챙겨서 풍선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, 그래서 앞으로 좀 팬들도 좀 많이 챙기고 예, 모두를 위한 방송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예, 주 고객층들에게 좀 더 가까운 방송을 해야 되겠다. 예,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. 자, 불만 없으시죠? 예, 넘어갈게요.